천안시 독거노인 가정집에서 고양이 사체 500여 마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취 신고로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방문해 집주인을 설득하자 집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쓰레기와 배설물, 냉장고를 열자 신문지에 쌓인 사체가 쏟아집니다. 쇼핑백, 가방 등 수납이 가능한 모든 곳에는 신문지로 쌓인 사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사체는 총 500구. 말티즈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번 뛰어놀아보지도 못한 아기 고양이의 사체였습니다. 추가로 살아있는 고양이 약 25마리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갈 곳이 없는 고양이들은 이 악취나는 아파트에서 임시 모호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도착을 했고요. 애니멀 호도 사건이 일어났던 아파트로 가고 있는데 버거킹을 좀 사갈까 했는데 먹지도 못할 정도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상태라고 해요. 일단은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이소에 왔어요. 배달음을 잡아주세요. 바깥에 육포 들어오면 이거 배터 해서 애들 모래도 넣어줄게. 이것도 가져오셨네? 갖고왔죠. 이거 고양이 화장실에 넣으면은 그거 냄새 없어. 얘네들 너무 작으니까 하나씩 놔줘도 돼. 아, 지금은 다 그냥 필요할 거 같아. 이거 그냥 아무데나 가서 뿌려놔요.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지고. 어? 아니야? 곰팡이인가? 아, 곰팡이가 동그랗게 변했어? 그거 충 알이에요. 어? 벌레들 알. 남자분들 나오셔야 될 텐데. 그래요? 페프 아저씨 진짜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뭔데? 빵 이쪽 코너에 옷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강아지 옷이 가지런히 옷걸이에 걸려서 쫙 걸려있는 거야. 그 말티즈 시체가 그건가? 그 아이 같아요. 치근지심을 데려와서 정들어서 여기서 새끼야.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죠. 공평한 새끼가 500마리거든. 그러니까 중성 시킨다는 개념만 있으셨어도 그리고 쓰레기가 이만큼에서 냉장고가 안 열린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 사체가 57마리가 나왔어요. 그 배변패드에. 근데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때 저런 거 어마무시하게 몇백 개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쇼핑백인가 뭐 가방 하나를 열었는데 거기서 사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사체가 빡 차 있었어요. 청소하기 전날도 애들 구조하는데 새끼 한 마리가 저기서 죽어 나왔어요. 그 아이를 구조하고 할머니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우시는 거야.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입양을 보내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복지과에서 애를 다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구조된 아이들을 소개할게요. 모두 순하고 전국 어디든 입양 임시 모호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애들 먼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구내염증세까지는 아닌데 이 친구도 좀 약해요. 좀 약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 친구도 약간 구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안약도 넣었어요. 물고기 좀 껴서 지금 호흡기 질환하고 구내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너무 찔까운데 지금? 지금 추워서 첫날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패드에다 핫팩을 넣었더니 똥 싸고 오줌 싼 그 핫팩 위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따뜻하니까 젖었는데도. 그래서 긴급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 친구도 애들이 약간 다 이렇게 좀
컨디션이 얘도 좀 약해요. 이 녀석도 먹는 게 좀 약하고. 손이 너무 작아요. 애들이 작아요.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묘해요. 자녀들이 살았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환경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묘에 대해 살아남은 애들은 정말 다행인 거죠. 누가 미끄러 위치 밖에 이걸 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미끄러져서 코너로 들어와요. 이 친구도 그래도 얘는 쟤네들보다 살을 좀 먹어요. 뭐 먹는 게 저 친구도 나으니까 살집이 그래도 얘는 좀 있죠. 현일놈이에요.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래요. 근데 안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긴장을 하면서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스스로는 하는데 화장실도 가죠. 네, 화장실도 가고요. 지금 여기서 좀 어리다고 보여지는 아이가 이 밑에 이 아이가 정말 최강인 거예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좀 자란 아이. 우리 혜원이 데리고 간 애기는 눈도 못 떴어. 아직도 눈 안 떠. 텐트 있어? 아니 그 진짜 글쎄 없이 내 지금 진짜 겁나 잘하는데. 이거는 이따 먹을 만큼 먹어야 돼. 저녁에 혼자면은 약간 먹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패드하고 물 사료만 해줘도 야 이제 소장님이 이제 소장님이로 움직여. 쟤도 약간 지금 동물인 거 같아. 네, 애들이 자꾸 얘도 그렇고 모래 아까 화장실 모래 좀 필요한다고요? 네, 모래 거기 아까 화장실 가져왔어요. 네. 그 쌓인 게 다. 네, 멘토로 해주세요. 근데 지금 액티클라브는 어차피 종합환생제라 애들 다 메디슨 먹으면 좋은데 지금 구충제를 애들이 먹여가지고 꼬비도 액티클라브 먹였으면 좋겠어요. 액티클라브가 분해염 애들도 있고 꼬비 애들도 살고 보니까 한쪽만 신다 말았네. 콩콜 장난잖아. 코야는 장난잖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아파트. 뼈밖에 안 남은 아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지낼 수 있도록 입양과 임시 보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택배로 사료와 용품을 보내준 감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멋지다니까.